신발 한국 발매가가 28만 9천 원이고 같이 나온 옷들을 보니까 가격이 좀센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디다스의 여러 라인 중에 Y3 라인 제외하면은 이 퓨어북 아틀레티스 라인이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신발이나 옷을 못 봤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이86 제품만 놓고 보자면은 품질 관리가 좀안된것 같습니다. 제 신발이 지금 좌우가 비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제 것만 불량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86 제품은 뽑기운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신발과 관련해서 알려진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소재, 어떤 소재가 사용됐다, 그 정도만 알려져 있고, 뭐,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제리 로렌즈가 이 애슬레티스 라인 발매하고 나서 보도자료 배포한 게 있는데, 거기에 힌트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도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제리 로렌즈의 피오브 갓은 에센셜 라인 그리고 이번에 에슬레티스 라인까지 해서 총 3개의 라인이 완성이 됐는데 보도자료에 제리 로렌즈가 트리니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라인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해서 이 피오브 갓이라는 브랜드가 완성됐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다른 컨셉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라인은 제리 로렌즈의 이제 피오브 갓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이 피오브갓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종교적인 색채가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도자료에서 트리니티라는 표현을 쓸 만큼 제리 로렌즈는 자신의 종교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대신에 항상 제리 로렌즈가 얘기하다시피 뭐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이 제품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품에서는 뭐 종교적인 냄새는 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당시 보도자료 배포할 때 제리 로렌즈가 이제 신발 한 20개 정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최소한 12개, 많게는 이제 20개까지 그때 작업을 할 거고 다 발매를 할 건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제품이고 그리고 만졌을 때더 좋은 느낌이 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 상품을 보니까 보통의 이제 아디다스 제품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확실히 좋은 소재가 사용된 거는 뭐 육안으로 보기에도 시각적으로도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 만져도 상당히 좋은 느낌이고 프리미엄 스웨이드가 사용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빈티지 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탈색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좌우가 일단 다르게 탈색이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분에 따라서 스웨이드 이제 헤어가 좀 살아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눌려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빈티지한 느낌이 나고요. 그러니까 이 색상 자체도 그렇지만은 탈색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이 좀 많이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리 로렌즈가 어렸을 때 에어포스 1을 신고 싶었는데 그 에어포스 1이 앞부분이 조금 뭉툭하잖아요. 그래서 광대 신발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안 신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벌리 로우 제품 만들 때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 역시도 라이벌리 하이 제품을 재해석한 거기 때문에 같은 컨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신발의 실루엣은 에어포스 1이지만은 봤을 때는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날렵해 보이는 그런 신발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고무솔이 윗부분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에어포스 1처럼 발볼이 넓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 아웃솔을 보시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부 공간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고무솔 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떨어지면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내부 공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굽을 보시면은 이 앞부분이 한 3cm 정도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약 3cm고, 뒤에서 봤을 때는 약 5cm인데, 실제적인 굽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 굽이거든요. 2cm 정도, 그러니까 약 2cm보다 조금 더 되는데, 2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등 넘는 부분 있잖아요. 텅이라고 하는 거. 뭐, 혀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등 안쪽을 보시면은 발등에 닿는 부분은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어보니까 이 가죽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편합니다. 안쪽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분의 신발끈이 하나 있고요. 이 신발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토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묶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 토글 빼고 그냥 묶어서 신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딩 디테일을 보면은 솔 측면에 아디다스 레터링이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을 보시면은 이 트레포일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솔에는 이 검정색 바에 피오브가 로고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는 아디다스의 쓰리 스트라이프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 제리 로렌즈가 처음에 나오는 제품보다 나중에 나오는 제품들이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 그거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제품들이 더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는데,
그 보도자료 나온 게 작년 말이니까 당시에는 이 신발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였고. 근데 지금 이 신발을 보면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발이 좌우가 비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디가 비대칭이냐면은 지금 이텅 있잖아요. 이 텅이 어퍼와 만나는 부분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앞서 언급했지만 이 신발은 라이블리 86 하이를 재해석한 건데 라이블리 86 하이가 원래 약간 비스듬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은 이렇게 양쪽 모두 비스듬히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대칭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뭐 얼마 없다면은 분명 불량으로 걸러냈을 것 같은데 가격대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된 제품 라인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걸러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생각보다 꽤 되지 않을까.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몇몇 판매처에서 제 것처럼 이렇게 비대칭이 돼 있는 이미지를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부스토어 같은 경우도 제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비대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86 제품 구매하신 구독자분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제품이 양쪽 모두 수평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 것처럼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지 좀 글을 남겨주시면은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분명 뽑기운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이제 높이는 약 15cm거든요. 15cm 조금 넘기는 하는데 이 뒷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한 15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던 원 하이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쪽이 약 15cm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낮아져서 뒷부분이 약 14cm 정도 되니까 뒤에서 봤을 때는 조던 원 하이 제품보다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겁지는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거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스니커즈보다 분명 무겁긴 한데 신었을 때 무게감은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쿠션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맨바닥 디디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즈감 같은 경우에 발볼 없으면은 그냥 정 사이즈 발볼 좀 있다 그러면은 반업. 그리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 1업 정도 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끈 묶지 않고 신을 거면은 될수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사이즈 업하면은 이렇게 신었을 때끈 묶지 않고 신었을 때 분명히 흰 슬립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잘 맞는 사이즈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바닥에는 아예 로고가 없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 있잖아요.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 이 부분도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무 같은 거 아니고요. 가죽이니까 이 윗부분에 사용된 거는 전체 가죽이고 제 솔은 고무, 생고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 찾아올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